안녕하세요. 테너시의 강민경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출장을 위해 김해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조위의 기자회견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조위 기자회견장이 열리는 KNN 타워 KNN 시어터입니다. 저는 양조위 기자회견 끝나고 잠시 숙소에 들렀는데요. 양조위 기자회견장에 취재진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조위 기자회견이 열렸던 KNN 타워 KNN 시어터에는 약 300석 정도의 좌석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300석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조위는 내일 화양연화 오픈토크를 통해 관객과 직접 대화를 하고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후 4시에 아바타 물의 길 존 랜드 프로듀서 기자회견 전까지 잠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앞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축제를 알리는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Q&A에 앞서서 그냥 다 아시겠지만 저희 제작자님 소개 아주 짧게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타이타닉에서부터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었죠. 아바타까지 해서 1997년도입니다. 아마 그때서부터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바타 물의 길 이제 곧 개봉을 할 거고요. 이제 후속으로 2024년에 이제 아바타 3편, 4편, 5편까지 연이어서 제작을 맡으실 존 랜도 제작자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저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인사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독님, 제작자님 죄송한데 인사 말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바로 Q&A 진행할게요. Hello to all of our fans of Avatar in Korea. As I said earlier today, it's a thrill to be back here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 had a great experience. It was a great launching pad when we were here in 2009. I made other trips to Korea to support other projects of ours. But it's special to finally be back here and be able to share with the Korean audience footage from Avatar The Way of Water. 네, 아바타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부산 영화제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2009년에 아바타 1편을 가지고 그때도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론칭을 하는 형식으로 또 함께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뭐 한국에 몇 번 오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 번 또 이번에 2편을 가지고 또 부산을 오게 되어서 이 영화를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come to Korea like haunting your theaters. I've seen different formats from the 4DX, the ScreenX, the other formats. And as we make our film, it really got us thinking about changing how people refer to having gone to the movies. In the past, people would say, I saw a movie. Thanks to innovations like I just talked about and what we put up on the screen together, we can change people so that they say, I experienced a movie. Not just saw it, but experienced. 아, 네. 상영관 관련된 기술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꼬리라든지 스크린X라든지 그런 상영관에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을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나 이 영화 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한국에서 나온 그런 상영 혁신 기술 플러스 그 저희가 만드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합쳐졌을 때 이제는 우리 관객들은 나는 이 영화를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주셨죠. So I think for me the turning point as the users is the completeness of the experience that we are able to offer. We could not have delivered what people saw today 5 years ago, 8 years ago, 9 years ago. We needed the time to take it to the level that we're able to deliver to people today. 네, 첫 번째로 그 킬링 포인트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의 완결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그 풋티지 정도 그런 수준의 그런 퀄리티의 그런 컨텐츠는 5년 전에도 불가능했고 그 말은 8년 전에도 9년 전에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그 풋티지 수준으로 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The idea that audiences are smarter today, I would agree with. I think as a society, we are smarter. That puts more of a challenge on us to deliver something that at least lives up to, if not exceeds, the audience's expectations. But I don't think audiences are different. I think it's human nature to crave the communal experience, whether that's going to a football match, whether that's going to a live concert, or whether that's going to a movie. The New York Times wrote that the film business as we know it is going to die because entertainment can be had at home today at a cheaper price. They wrote that in March of 1983. Our business is here to stay.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관객이 더 스마트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객분들의 기대치를 적어도 만족시키고 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같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객들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집단적인 경험을 원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화 관람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를 같이 가는 것이든 콘서트를 가는 것이든 그런 집단적 다 같이 느끼고 즐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영화 비즈니스는 이제 사양하는 것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집으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더 값싼 가격에 오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8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영상 편집과 기사를 준비하고 계신 기자님을 보고 계십니다. 기자님, 부산 바다를 보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기사를 쓰니 더 잘 써지시죠? 네. 이렇게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